몸에 맞는 건강 즙 차 분말 완전 정복. 첫 번째는 체질을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체질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체가 부실하고 손발이 뜨거운 A형엔 바로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제 하체가 부실하고 손발이 뜨거운 A형 같은 경우에는요, 열이 좀 많고 또 화가 좀 많이 나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구토나 설사 증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모가즙이라든지 붕어즙을 권해드릴 수 있고요. 또 흡연을 많이 하실 수 있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솔잎차를 드시게 되면 니코틴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리에 좀 힘이 없고 걷는 증상이 좀 불편하실 때요, 오가피차라든지 포도즙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골격은 좋아요. 골격은 좋은데 호흡기가 약한 B형. 처음이다, 저. 처음이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가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땀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또 기침이라든지 천식 같은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더덕이나 도라지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목이 안 좋으신 경우에서도 도라지즙을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고, 폐기능을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차가 바로 맹문동입니다. 맹문동? 네. 그래서 맹문동을 끓여 드시고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로요, 이 손발에 경련이 나고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요, 또 쥐가 좀 많이 생기시고 또 갈증이 좀 많이 나실 때 이럴 때 칙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등산 갔다 내려오면 항상 칙 좀을 파는군요, 거기서. 이상하게 팔대요. 예, 갔다 오셨을 때 다리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등산 갔다 오신 다음에 근육에 경련이 나실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칙즙이나 칙차를 드시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을 때는요, 다시마 분말 같은 거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조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볼 때 그냥 보시지 말고요, 지금 내가 어떤 증상에 해당되는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고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각각 이렇게 A형과 B형 또 여기 맞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체가 발달했으며 방광 쪽 건강이 안 좋은 C형. 이것도 저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런 추천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열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 상열이 되게 되면 눈이 충혈되시기가 쉬우세요. 이럴 때 이제 결명자차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당뇨가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방광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소변 자체를 좀 잘 나가게 하고 당뇨를 조절하실 수 있는 구기자차를 권할 수 있고요. 예, 예. 또 몸이 붓고 피부 트러블이 좀 잘 생기고 또 소변이 좀 잘 안 나가실 때 이럴 때 보리차 네, 끓여놓으시고 수시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또 혈압이 높으신 경우에는 쥐골피차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설사라든지 갈증이 있을 때는요, 팥가루라든지 또 과일즙, 열이 많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을 차게 바로 다리셔가지고 그것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손발이 차요. 손발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D형입니다. D형. D형에는 바로 이런 증상이 있고 바로 또 이런 추천한 식품이 있습니다. 엄마, 제가 봤을 때는 이혜근 씨도 그렇고 박주희 씨도 그렇고 이쪽에 좀 속한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 자체가 체온이 조금 낮기 때문에요. 체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마늘즙이나 계피차를 좀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면 땀도 좀 나고 또 상열감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추차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요즘같이 추울 때 생강차가 도움이 되고요. 예. 또 잠을 잘 못 잘 때는요, 양파즙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